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2012년 4월 29일 일요일 부산 중계경주 전해전쟁 경마방송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승부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나대찬 위원이 2경주, 그 다음에 당근 호치안진이 3경주, 백마왕님이 5경주, 2, 3, 5, 나대찬 2, 당근 3, 백마왕 5. 금요일날은 하나씩 해설을 각자 했습니다만, 일요일 중계경주들은 제주경주와 마찬가지로 본인 해설 위에 타 위원님들이 한 마리씩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조금 하나를 빼먹었는데, 월말 경주는 마방 상금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금요일날은 제가 김창욱 마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금요일날 경주 결과에서도 지금 배고픈 마방, 원래 배고픈 마방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만, 평균 상금에서 모자라는 마방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되는 말이라든지 보병마들은 꼭 신경을 좀 써주시는 배팅 전략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월말 경주에서 이기는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에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국내산 오금마필 12두의 접전구도 나대찬 위원. 자, 최시대 기수의 4번 클라리온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미스터 퀵, 8번 나눔의 행복의 선두권 경합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4번 클라리온 같은 경우에는 크리켓의 자마입니다. 뭐 기본적인 선두력을 갖춘 마필이고 6주간의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소속조 청출어런과 병합주기 시행을 하면서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2월 17일 1400경주에서 이대현이가 앞장을 나선 후에 거리 적응에 실패를 하면서 착순에 그쳤고요. 지난번에는 최시대 기수가 뭐 중위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걸음을 아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1000m 거리입니다만은 전개상의 이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조교시 상태와 걸음 자체도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전개상의 이점을 10분 발휘를 해낸다면은 첫 입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라리온. 크리켓 잠하고 이제 경주를 지금 4전째인데 주폭이 좀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은 확실해요. 자, 병망님. 네, 이번 경주가 지금 이제 인기마들이 약간의 어떤 그 안정감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들 그 뭐 감량 기술을 태우거나 아니면 공백이 있는 마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마인 10번마 필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혈통상으로는 더 구름이즈의 어떤 그 자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순발력 발휘나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거의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은 여타의 어떤 기존의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상당히 남달랐습니다. 소속주의 뭐 스트롱 사운드 상당히 강하게 병합 조교를 하면서 3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주행검사 때 보여준 막판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번만은 복병권 마필로서 한번 거론을 해드릴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퀵하고 나눔의 행복이 지난번에 1200대를 뗐는데 미스터 퀵은 이제 공백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1월 29일에 병명이 나 찾아봤더니 이제 근육통이 이제 발병이 됐어요. 물론 출전하는 이상 1000m이기 때문에 열심히 타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이 조금 안 좋아도 1000m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력으로 앞에 나가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깨끗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상주기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8번 나눔의 행복. 노다우시 이번 편성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광속행진 네이비킨 금요일날 출전하는 마필들 국내산 4군으로 올라가 있는 마필들하고 결합된 걸음이고 여기에 삼착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백강렬 마방에서는 감량기수인 유광희를 태워서 편한 승부를 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8번 나눔의 행복 인기마입니다만 감량 이점에 점수를 좀 줍니다. 자, 이경주 1200 국내산 상군 마필들 13대 접전구도 이거는 나대찬 위원의 이제 메인 승부경주인데 백망님하고 저하고 한 마리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망님부터.
상당히 좀 혼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경주예요. 부담 중량의 문제도 있고 또 거리 감각을 또 따져 보면은 인기마지만은 좀 안 되는 마필들도 눈에 자꾸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서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13번 알파 명장. 뭐 금요일날 해설에서 이제 김동현 기수가 지지난주에 개판을 쳤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지난 경주 때의 어떤 모습은 조금 이번에는 잊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조교 내용이 상당히 강도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주 구보량을 한 두 바퀴 이상씩 강하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조금 외곽으로 밀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거리를 1500, 1400까지 뛰었다는 점에서 13번 마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파 명장 이성용 마주가 4주 임금마방에 알파 캡틴을 내보내고 있어요. 백항렬 마방하고 마방은 이제 틀립니다만 마주는 똑같습니다. 알파 캡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코스케 기수가 내식 선입을 타면서 잘 탄 걸음인데 저는 이 한집 마방의 승부도 걸릴 거 같습니다만 뭐 일단 나대시장 위원회 승부 경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성용 마주에 한 마리씩을 얘기하고 그 그렇죠. 마지막에 칼잡이는 나대시장 위원한테 주고 싶네. 그냥 알파 캡틴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나대시장 위원. 자, 이번 경주는 13마리가 출전하는 극대 혼전 경주입니다만은 제 눈에는 입상이 유력한 딱 두 마리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승선 1, 2차 나란히 통과할 수 있는 두 마리 배당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강력한 중배당 원틀막군에 때리겠고 복병권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한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5, 4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때리고 바치는 두 방의 막군으로 자 일요일 메인 승부 이경주 적중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나대찬 의원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 저희는 이성용 마주의 두 마리의 마피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3경주는 당근호 천진의 승부경주입니다. 1400 혼합 3군 마필 12대 접전구도. 나대찬입니다. 이번 그랜드 디스팅션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조 민장기 마방에 뭐 기대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조교 상태도 뭐 최상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거리는 1400m 늘어났습니다만은 뭐 무난히 소화를 해낼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랜드 디스팅션 뭐 조성건 기수가 정신 차렸는지 최근 보면 열심히 타더라고요. 열심히 타준다면은 2차권 내 입상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디스팅션 선행에 나가면 뭐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 백망님. 예, 조금 거리가 1400이라는 점에 좀 변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저는 9번마 무적의 파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이 마필은 작년 9월 4일날 이후에 휴양을 갔다가 와가지고 바로 국산 4군에서 이제 기록을 뭐 떠나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지난 승군전에서도 조창욱 기수가 앞선을 좀 강하게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물론 뭐 튼튼이란 마필한테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마방에서 승군전이지만 의지를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새벽 조교 때는 그 소속조의 마필들하고 강하게 병합 조교를 시키면서 지난 경주 때 좀 한번 기대를 했던 마필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조교 내용을 안고 나오기 때문에 9번마에 한번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되는 인기 마필들이 한 대여섯도 됩니다. 대여섯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좀 잘해요. 인기 마 자르기. 사연 있는 말은 없고요, 이번 경주에. 인기 마의 능력을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여섯 마리가 된다면 세 마리를 잘라드리고, 네 마리가 된다면 두 마리를 잘라드리고, 이렇게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릴 수 있는 마권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드릴 테니까, 3경주는 당근호천지를 믿고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 1600m 국내산 3군 마필 12대 접전구도. 자,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에 원체 잘 뜬 말 한두가 나오고 있어요. 파인파인이 출전하고 있는데 거리도 역시 지난번 경주 때보다는 밑으로 또 내려왔고 하자 잡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 파인파인이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저는 인정을 지금 제가 하는 편이고 양쪽 위원님들께서 한 마리씩 좀 잡아주면 되겠네요.
나대찬 위원님부터. 1번 봉호동입니다. 지난번에 KRA 마일컵 대상 경기였죠. 강자 틈에서 전력을 다졌던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3번 파인파인 이외에는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여기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이 있고요. 선두력도 갖춘 마필이고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무엇보다도 소속주 상위군 1군 마필 에버니스톰과 병합조교시 에버니스톰을 여유있게 앞서가면서 탄력 최상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부진합니다마는 1번 봉호동은 유현명 기수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 뛰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봉호동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망. 뭐 저도 이번 사경주는 일단 3번 1번의 우세를 점쳐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능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크게 추천드릴 마필은 없고요. 일단은 발걸음의 변화를 좀 보인 마필은 4번 마럭키 챔피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지금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제 보여준 걸음은 이제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일단 새벽 조교 때 좋아 보이는 마필은 웬만하면은 복병마래도 한 마리씩은 좀 껴안고 가는 그런 어떤 배팅 스타일이기 때문에 4번 마가 상당히 좋게 저는 이번 새벽 조교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4번 마는 그냥 순수한 어떤 조교에서의 관심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유현민 기수가 뭐 크게 나쁜 짓만 안 한다면은 일적으로 봐주시고요. 나쁜 짓 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도 또 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경주 특이한 마필 하나가 있는데 안장을 바꾼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남서구 마주에 11번 라이크 히어로란 마필이 있는데 진짜 근성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래서 기술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 그 말 주인한테. 근데 말 주인님께서 알고서 이제 쉘리터로의 기승 변화를 한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한번 변화를 보여줄지 근성을 좀 높이면 뛰는 말인데 이 쉘리터랑 기수가 어느 정도 살려줄지 11번 라이크 히어로 배당이 나온다면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 백마왕님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00m 국내산 1군 핸디캡 11두의 접전구도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역시 쉘리터 기수의 10번 고스트 위스퍼 당분간은 이 정도 편성에서 그냥 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번 고스트 위스퍼의 지난번 여력 남는 걸음 모습이라면 2km도 충분히 57로 스탠리가 바람의 전사인가요? 2군 시절에 있을 때 여유 잡고 들어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10번 고스트 위스퍼를 저는 얘기를 하겠고요. 나대첨이요. 저는 5번 새로운 태양입니다. 아베 6기호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마방에서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아요. 최근 경주에서 선입권에서 뭐 근성 부족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군에서도 분명히 입상 기록이 있는 마필이고 상태도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길게 돌리면서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베 기수의 기승술이라면은 5번 새로운 태양의 숨어있는 능력까지도 뽑아내면서 마지막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새로운 태양은 제가 계속해서 배당 마필로 추적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네, 이번 5경주는 일단 뭐 강축이라고 팔리는 10번 마 고스트 위스퍼.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마필이 뭐 기본 능력은 뭐 가장 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30조 마방의 어떤 그 하향세가 자꾸 눈에 걸려요. 사실은 조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마필들이 그 어떤 옛날처럼 이제 근성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번 마를 축으로 가는 그런 승부 경주는 아니고요. 역시 뭐 제가 동영상 조교지만은 저는 항상 뭐 부산 경마에서만큼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교가 좋았던 마필들을 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경주 딱 한 마리 눈에 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놓고서 그런 승부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2000m지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만큼 아마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두에 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접종 거두면 뭐 한두 마리를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로 알면 되겠네요. 자, 5경주는 백마왕님의 승부경주, 3경주는 당근, 그 다음에 나대찬 의원은 2경주, 오전,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승부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육경주 1600 혼합 1군 핸디캡 풀게이트 접전구도.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머를 좀 섞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때 되면 자동으로 웃기게끔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제가. 자, 병망님부터 육경주 1600.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이제 혼합 1군에서 핸디캡 경주의 1600입니다. 항상 이 1600에서는 우리가 보는 마필 이외의 마필들이 항상 선전을 하면서 복승식이나 아니면 삼복승식에서 배당이 항상 나왔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는데, 저는 뭐 8번 아이퍼스트를 한번 이번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9조에서 조창호 기수인데 지난 경주 때 라이언 산타 비바이스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하고 선위권 전개를 갔던 후미권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12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마필의 어떤 활기나 탄력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아주 조교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편성이 대부분 보면은 좀 후미권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은 한 마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1600이기 때문에 8번 아이포스트가 배당권에서는 한번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포스트 배당이 나올 마필이에요. 자, 나대천이요. 자, 이번 경주는 이시대 강대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 마필인데 혼합 경주의 핸디캡 경주에서 최고 부증을 부여를 했습니다. 뭐 재결의 응징인지 뭐 말이 워낙에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이시대 강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연 있는 마필들은 팔리고 또 승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13번 경쾌한 질주입니다. 30초 울줄리마방에서 5경주에 고스트 위스퍼와 경쾌한 질주 6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두 마필 모두 실렉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5경주에 고스트 위스퍼는 한타임 쉬어갈 때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번 경쾌한 질주는 이번에 1600m로 거리가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출전 마중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분명하고요. 작년에 서울 그랑프리 원정길 나섰다가 바닥치고 헤매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타트와 동시에 착지 불량이 나면서 초반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만은 막판 끝걸음에 여러분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고요. 조교 상태도 회복세의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래서 실렉터 기수가 13번 경쾌한 질주의 경쾌한 질주를 이번 경주에서 무난히 끌고 들어올 것 같고요. 기본 능력은 가장 세다는 믿음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고스트 위스퍼하고 두 마리를 연속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고스트 위스퍼를 좀 약하게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네. 오경주. 오경주 때 얘기하지 육경주 때 얘기를 해. 아니 이거 더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경주도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괜히 인기 뭐 한 부분 잘못했다가. 그럼 이제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이제? 써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세게 본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 갖다 얹은 거예요. 오경주 고스트 위스퍼를 그때 얘기해서 팬 여러분들이 알지 이거를 위험하다고 얘기를 백마왕님도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살짝 얘기했죠. 네. 저는 그냥 봐요. 자, 육경주는 저는 7번 벨로로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멈출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좀 말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끌리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끌지는 못하는데 용군이의 기승술이면은 한번 마지막 희망을 한번 얹어주고 싶고 게다가 2000m를 끌리다 깨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1600으로의 적정거리로 내려왔다면은 제가 볼 때 끌리더라도 막상 끌리더라도 용근이가 만약에 제압을 못한다 하더라도 1600인 거리 특성상 갖다 댈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 쓸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배당의 포인트도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7번 벨로로드 못 간 이유는 사연은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잡아줄 안장이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7번 벨로로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육경주. 약간들 다 배당이 나오는 말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대천 위원은 경쾌한 질주. 그 다음에 백마왕님은? 아이포스트. 당근 어찌한지는 벨로로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각 경주별로 한 마리씩, 한 마리 이상씩을 얘기하면 조합이 안 되니까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는 내 생각이 나대찬 의원하고 생각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백마왕님한테 맞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힘을 주시고. 당근한테 맞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맞는 위원들한테 동그라미를 주고 그다음 순서로 이렇게 해서 배팅들을 응?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은 배팅들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항상 경마 배팅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많이 부여하세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고 배팅하는 방법.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같은 수준이 되면 제일 좋은 거고 넘어서면은 네. 예상과 욕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최상이 되는 거죠. 네. 욕하면서 돈 따시는 게 최고입니다. 야, 니들 욕하고 그렇죠. 돈 따시는 게 최고죠. 어떻게든 경마에 임하면서 돈을 따야 되는 게 예? 목표 아니겠어요? 만 원이라도 따갖고 나와야죠. 자, 저희는 다음 주 5월 초 또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날이 또 5월에 바글바글한데 특히나 4월 말일부터 이겨드려야 5월 또 넉넉히 또 쓰시고 올 텐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첫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